소자 한다 필요가 없지. 자, 우리 대주님아, 우리가 대주라 불러요. 예. 예. 응. 대주님아, 세상에 착하게만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 예. 그제? 예. 내가 머리도 쓰고 지나가고 싶고, 지금 뒤돌아서 생각하면은 공부의 끈은 어디다 갖다 놨는지 후회스럽고, 예. 예를 들어서 본인 같은 경우가 누구 밑에서 제대로 있지를 못해요. 아, 예. 응? 그리고 내가 정말 착하기가 그지없는데, 이, 뭐라 해야 되지? 한 몇 년 동안은 예. 본인이 뭔가 자꾸만 꼬여지는 일사가 너무 많아요. 아, 예. 머리가 너무 아파. 예. 사방이 막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방이가 사방이가 있잖아요. 동서남북 중에. 그래서 풀어서 해결해야 될 것도 또 너무 많고 예. 금전은 금전대로 벌어야 되는데 버는 것마다 나가는 금전이 너무 많고 예. 어? 거기에 내가 또 의무적인가 책임감이 너무 워낙 또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고지식한 면도 없잖아. 좀 많으신 게 우리 대주라고 얘기를 하셔. 아, 예. 그리고 누구한테 사기를 절대적으로 치는 사람이 못 돼요. 예. 대주님아,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그제? 예. 사람들이 옆부터 귀도 얇아. 아, 예. 안 듣는 척 하는데도 귀도 얇아. 어?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앞으로 예. 본인이 뭔지 모르게 많이 너무 복잡하게 꼬였어. 솔직히. 예. 인간도 꼬였어요. 금전도 꼬였다 하셔. 거기에 있어서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는 조심하셔야 될 건 관제. 어? 내가 사고를 안 치든 내가 사기를 안 쳐도 예. 내가 운세가 관제의 운세 조금 사방이 막혀서 내가 실수를 안 해도 그렇게 조금 꼬여서 괜히 시끄러워라는 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망신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 바람피는 건 아니지만 예. 어? 예. 어 가정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본인도 가정을 안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하지만 조금은 제가 볼 적에는 정이 사랑이 조금 많이 내려앉았어요. 응?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조금 더 내가 못 벌 뭐 많은 걸 가져다 주지 못하잖아 금전을. 네. 응? 그래도 고생한다 고생한다 소리를 한마디를 해줘야 돼. 근데 대주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잘못하면 여자가 우울증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우울증이 걸려 있어. 아, 예. 대주님아. 그 내가 머리가 멍하고 예. 어? 그리고 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생각을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아, 예. 조금 뭐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그런데 욱하는 거 있잖아요. 예. 버리셔야 돼요. 아. 응? 멀쩡하다가 욱이 돼. 예. 조금은 그럴 때 내가 아니야. 그렇다고 이걸 빙의에 걸렸다가 우리가 빙의에 걸렸다 우리 대주가 막 신감을 때문에 막 이렇게 미쳐갖고 내가 막 이렇게 딜뛰고 날뛰고 이게 아니야. 정말 누구보다 잘 살아보고 싶은 게 우리 대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예. 그지? 알콩달콩 잘 살고 금전도 내가 일하는 만큼 벌어졌으면 좋겠고 예.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아. 근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되게 복잡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뭐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도 좀 많고 예. 복잡한 것도 좀 많아. 어? 이런 것들이 좀 많아. 그리고 당하는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은웅공론 누가 내 멘토까지 대주든 나랑 상의를 해서 내가 그 길이 조금 막혀 있을 때 조금 이렇게 내 길이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 사람의 말도 조금은 들어보면서 살아를 가셔야 되는 게 우리 대주라고 얘기를 하셔. 긴장해서 있는 거죠. 지금 나도 긴장했어. 어? 그래서 눈물도 많고 착하기가 어지없는 대주인데 필날이 없다. 응? 필날이 없었다 여태까지. 피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남자로서 애비로서. 예. 그죠? 어. 내가 다 했고 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환상이나 이런 희망은 갖지 마세요. 아... 응? 왜 갖지 말라고 신령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살 수도 있는 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응? 그러니 조금은 내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아가셔라. 지키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이해가셨죠? 예. 그리고 내년 수전에 이 손으로인지 그리고 두 바퀴는 끌지 않으셔야 돼요. 예. 어?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아. 뭐 네 바퀴 차 우리가 차라 그래. 거기서 들어오는 사고 수가 조금은 있어 보이니까 조금 질주하고 싶어도 질주하지 말고 멍한 것 같아도 이 멍한 증을 조금은 지금 거두셔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년 수전에는 이동은 없어요. 이동은 없으니 굳이나마 내가 뭔가 내 하는 일이 있어서 해결을 하고 내년적으로 내가 많이 움직여서 두 다리가 바빠라 이렇게 일러를 주셔. 어, 그 부분이 조금 있어. 어? 그리고 자, 왜 자꾸 뭐가 꼬였다 이게 뭐가 보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살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뭐가 많이 꼬여있나요? 멍이야. 뭐냐 그냥 이대로 저 그냥 뭐 꼬였어도 살아갈 거예요. 여자한테 꼬였어요. 그제? 네. 왜 내가 봐봐 이걸 실장님 앞전부터 계속 얘기를 왜 하셨겠어? 제가 대놓고 막 너 이렇지 저렇지 얘기를 못해요. 네. 또 우리가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서로 조심해줘야 될 것들도 있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사기는 못 치지만 사기를 당한다고. 어? 그다 보니 내가 관제는 꼭 12송사가 아니어도 관제수가 들어와 있다고. 망신수.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내 가정 내가 잘 지키고 살아가라. 아, 예. 응? 그 얘기는 왜 하셨을 것 같아? 저 우리 대주가 예. 사업으로 꼬이고 이런 걸 꼬이면 돼. 인간으로 금전까지도 엮일 수도 있고요. 예. 상처를 내가 나름대로는 실망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미쳐버리기 일부 직전이에요. 어떻게 끄고 얘기해야 되나? 예. 그러고 싶지 지금? 어, 어, 그러고 싶지? 당했구나 이 소리 들어. 예. 너 뒤통수 맞았구나 이 소리 들려. 울고 싶은데도 울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 어떡하다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하소연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진짜 눈에 뭐가 씌었나 싶고. 삼재팔란이 진짜 나한테는 삼재인가? 이럴 때 인간으로 이렇게 꼬이고 금전으로 이렇게 꼬일까 진짜로.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그랬지 울기가 나고 화기가 나고 우라통이 천불이 난다고. 불아불아 내 천불아 나 지금 소방대 좀 불러주세요. 야. 이해가셨어요? 예. 정말 소화기 갔다가 이게 내가 꺼주고 싶을 이 지금 이런 단계라고. 대주님아 세상 우애스럽죠? 예. 다시 되돌아가 봤으면 좋겠지? 예. 다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잠도 안 온다. 응? 내 인생이 거기다 허비한 거에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내가 미안하지만요. 내가 미친놈인가? 나 미쳤나봐. 내가 미친놈 같아. 이러다 보니 내가 아까 들었지. 여자만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라 본인도 지금 우울증이 와 있다고 지금. 자, 사르세요.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어, 사르시라고. 네. 우울증이 와서 내가 정신과 치료약을 먹어야 되는데 정신병 걸리기 일부 직전이에요. 네. 이러다가 폭발되면 뭐 돼? 남봉꾼 됩니다. 응? 정말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나 내 착한 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참고 참고 살았는데 겨우 지금 정신과 약으로 내 불을 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지 이 막 올라오는 거 이걸 좀 내리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미치고 응? 사람으로 아까 욕해서 많이 다 꼬인다고 앞전에도 실례님이 그러셨어. 포기해. 누구를? 끄고 얘기할 거야? 카메라 끄고 편히 얘기하실래요? 예. 응? 예. 근데 본인 잘못은 알고 있죠? 예. 됐어 그럼.